채용 과정은 지원자에게 불리한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느낌? 나의 중요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회사에 공개해서 선택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손에 땀을 쥐는 면접까지 통과해야 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떤 직원을 어떤 기준으로 채용하는 건지,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가 무엇인지 영문도 모르고 지금도 같은 일을, 같은 싸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싸움에서 이기려면 상대를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채용 공고를 통해서 상대를 분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사실 채용 공고에 공개된 정보는 그냥 대외적인 내용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일반적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채용을 하는지 그걸 고민해야 하는 거죠. 채용 과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공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아주 교묘한 숨은 함정과 불공정한 장애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내부에서만 공유하는 비밀스러운 기준이 따로 있는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그 기준을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절대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지원한 회사에서 연락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채용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어쩌면 지금도 자신이 모르는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끔찍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껏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회사 관련된 공개된 자료를 스스로 수집하고 내가 가진 스펙과 연관시켜서 충실하게 이력서를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같은 꿈을 꾸는 후보자의 이력서가 얼마나 많이 접수될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런 분들에게 회사의 관점에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과연 나의 이력서를 제일 먼저 보고 통과시키는 사람이 누구일지 생각해 보셨나요? 채용의 첫 관문이자 시작은 그 회사에 있는 인사 담당자부터 시작돼요. 그 사람은 사실 여러분들처럼 절박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작성한 이력서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읽고 가려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채용은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처리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인사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범위는 사실 엄청 넓어요. 평가, 포상, 발령, 승진 등 회사에서 가장 민감한 업무들이 타부서와는 달리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라서 어느 회사든지 인사 관련 부서는 일이 많은 부서로 알아주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채용 후보자 선별을 하기 위해서 할애할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하루에 채용 이력서가 평균 100개에서 200개 정도가 들어온다고 해요. 저도 사실 하루에 진짜 많이 받아볼 때는 300개 정도까지 받아본 것 같아요. 100개 이상 선별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든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게 됩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보통 하나당 1분을 넘기게 된다면 사실상 정시에 퇴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높은 직급자 채용이 아닌 경우에는 30초를 넘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합격자를 선발하는 과정이 아니라 탈락자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짧은 시간에 담당자의 시선을 잡지 못하면 그 이력서는 휴지통으로 간다는 거죠. 회사 규모가 크든 작든 회사 내부에는 심사 기준이 있어요. 내부 기준을 공개하지 못하는 건 내부 채용 기준에 일방적인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무조건 채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비슷한 수준의 경쟁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또 다른 요소가 개입되는 겁니다. 성별의 차이, 종교, 결혼 유무, 건강 상태, 거주지, 학력 등 회사 입맛에 맞는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이런 일방적인 차별을 서슴지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날 대표가 찾아와서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일에 집중하기 힘들 거야.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 말고
열정과 패기가 있는 젊은 인력이 우리 회사에 잘 어울리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채용 공고엔 없지만 새로운 기준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후보자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싶은 거고, 그걸 공개하게 되면 비난을 받을 만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내부에서 체크를 하는 거죠. 회사의 채용 과정은 아주 냉정해요. 그래서 작은 실수 하나로 합격과 불합격에 결과적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회사의 입장에선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을 해고하는 게 채용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채용에서 가장 고민하고 고려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으로 처음엔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으로 보였던 지원자가 막상 입사를 한 뒤에 골칫거리로 변하는 상황을 가장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위험 요소라도 보이게 된다면 과감하게 그 이력서는 휴지통으로 가는 겁니다. 취업에 실패한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미처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소한 실수와 오해가 반복돼서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워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긍정적인 마인드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실수거든요. 채용을 위한 이력서 작성에서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실직이나 퇴사로 인한 공백 기간인데요. 이력서에서 모든 것은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보여져야 하는데 공백 기간은 사실 인사 담당자에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고 불리한 요소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직 사유를 여과 없이 자세하게 작성하면 안 돼요. 공백 기간은 나에게 불행이었고 어려웠던 시기였다 라고 표현하지 말고 업무에 필요한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적합한 일자리를 찾고자 했다 또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했던 내 스스로의 선택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시기였다 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력서에서 보여지는 자신에 대한 것만큼은 좀 더 철저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신에 대해 너그러워지는 순간 기회는 없어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실수가 무엇인지, 오해받을 만한 것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회사 채용 기준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켰다고 내가 진지한 후보자로 보여지겠구나 라는 생각은 진짜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이력서에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적절치 못한, 그러니까 위험한 징후로 보여져서 불합격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이 지금 우리 취업의 현실입니다. 제가 지금껏 봐왔던 불합격과 가까운 대부분의 이력서 패턴은 이래요. 회사가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가진 스펙과 경험 등을 빽빽하게 나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라마 같은 자신의 인생을 자서전으로 멋지게 마무리를 하죠. 이런 전형적인 이력서가 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불행하지만 1%도 넘지 못해요. 인사 담당자가 이력서를 확인하는 시간은 채 1분도 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평균 30초 이내에 관심을 사로잡지 못하면 그 이력서는 컴퓨터의 휴지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초 안에 인사 담당자를 사로잡아야 하는 거죠. 일단 이력서 작성에서 위험 요소가 될 만한 내용은 넣지 않는 것이 좋아요. 맞벌이, 어려운 환경, 아이들의 육아,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중 특히 건강이 안 좋은데 수술을 했고 멋지게 극복을 했다. 이건 극복 사례가 아니라 최악 중에 최악인 사례인 거죠. 회사에서는 대단한 극복으로 보지 않고 재발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로 보기 때문에 무조건 위험 요소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자녀가 결혼할 시기에 멋진 상대를 데려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전에 병이 심했지만 이제는 극복했다고, 멋지게 극복해서 건강해졌다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굳이 이력서에 자랑스럽게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이력서는
과거 경력과 장점을 모조리 정리해 놓은 리스트가 아니에요. 회사의 인사 담당자를 타켓으로 한 정교하게 짜여진 광고인 거예요. 누구나 무심코 광고를 보다가 뭔가 관심을 끄는 것을 발견하고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좋든 싫든 유일한 고객인 회사를 상대로 해서 새롭게 선보이는 제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광고가 고객을 상대로 정해진 시간에 무한 경쟁을 벌이듯이 이력서도 치열한 경쟁에 놓여 있는 거예요. 즉 광고가 호소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요소가 하나 있는데, 이력서의 어조나 형식, 패턴이 새로워야 한다는 거지 이력서를 만들 때 반짝이 광고나 강렬한 핑크색을 칠해서 그렇게 눈에 띄게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장점과 자격이 인사 담당자의 눈에 잘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서전을 쓰지 마세요. 광고를 만드세요. 이력서를 통해 모든 걸 설명하려 하지 말고 핵심 사항을 눈에 잘 띄게 정리해서 짧게 보더라도 알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 페이지의 광고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하세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리모컨을 쥐고 TV 채널을 돌리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공기청정기를 사려고 하는데 미세먼지를 잘 빨아들이는 제품을 살 건지, 아니면 타 제품보다 10% 더 미세먼지를 잘 빨아들이고 소음은 30% 이상을 줄였다고 하는 그런 광고를 하는 제품을 살 건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루어낸 성과, 성공 과정 등을 나열하기보다는 정량화할 수 있는 수치로 표현하는 것이 간결해 보이면서도 훨씬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력서를 아무리 잘 썼다 해도 그걸로 면접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는 인사 담당자의 관문을 통해 면접까지 가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해요. 면접의 비밀과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이력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영상의 목적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력서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볼게요. 우선 이력서는 30초짜리 광고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기획부터 실행, 즉 작성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첫째, 정보를 분석해야 한다. 내가 소속될 부서와 핵심 업무를 사전에 체크하고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회사의 위기와 향후 추진 사업 방향을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 회사에서 호기심을 느낄 만한 나의 장점을 간략히 정리한다. 셋째, 내가 이룬 성과 경력 등을 수치화해서 표현한다. 수치화된 성과는 몇 초 만에 눈에 들어옵니다. 넷째, 읽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눈이 가는 곳에 중요한 정보를 배치한다. 작성 후에 본인이 보지 마시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읽어보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핵심 사항이 기억에 남는다면 어느 정도 성공이라고 봐도 돼요. 다섯 번째, 아무리 뿌듯하고 대단한 경험이라도 직장과 관계없는 것은 되도록 배제한다. 여섯 번째,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표현해야 된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다는 앞으로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를 표현해야 됩니다. 기존에 작성한 이력서에 추가사항만 성의 없이 작성한 이력서는 보나마나 불합격이거든요. 이렇게 6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력서에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스스로의 이야기를 정리한 이후에 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원하는 회사는 어떤 곳인지, 회사에서 원하는 채용자는 어떤 사람일지, 나를 뽑게 되면 회사에서 얻게 될 점이 무엇일지, 스스로 정말 많은 고민을 한 이후에 내가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과 경쟁력이 내용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렇게 30초짜리 광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정보와 다른 시각으로 이력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고 꿈에 다가설 수 있을 거예요.